에티하드 에어웨이즈 탑승기 인천 아부다비 로마. 비행기 연결 복도부터 쾌적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티켓 꺼내야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 나가는 거라 떨려. 백신 접종 확인서도 있어야 비행기 탈 수 있던 시즌 비행입니다. 에티하드 항공은 처음 타보는데 첫인상? 미남 스튜어트들이 맞아주는 항공사. 스트레이트 투 더 라이트였지? 여기 이코노미 좌석인데 기체가 신형인가? 쾌적해. 조명이 골드로 은은한 게 기름국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상공을 지나지 않는 중동 항공사를 선택했어요. 자리 찾아서 앉았담. 담요 체크. 헤드폰 체크. 모니터 체크. 트래블 파우치도 줬어. 코로나 때문에 주는 것 같은데 궁금하니까 열어봐야지. 뭐가 들었나? 이건 방역 마스크는 아닌데 얇은 마스크 한 개, 물티슈 하나, 둘, 두 개, 미니 사이즈 손 소독제 두 개. 아니, 하나 더 줬네. 그럼 총 손 소독제 세 개. 난 원래도 가지고 다니는 것들인데 챙겨주니까 좋네. 늦은 밤 시간 비행이라 자리가 아주 널널해. 옆자리에 아무도 없어서 좋다. 네, 알겠어요. 휴대폰 체크. 비행 모드로 바꾸거나 휴대폰 전원을 꺼야지. 인천 아부다비 로마. 자정을 넘은 시간의 비행이라 이륙하자마자 비행기 소등되었어요. 일단 승객들을 재웁니다. 저는 잠이 안 와서 기내 엔터테인먼트를 구경합니다. 에티하드 항공은 아랍에미레이트의 국영 항공사입니다. 우리나라 국적기와 제휴항공사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에 마일리지 적립이 됩니다. 주로 이용하는 항공사가 둘 중에 있다면 한 곳을 선택해서 탑승 마일리지 적립하세요. 너무 어두워서 독서등을 켜봤는데 여기만 너무 밝아서 다시 껐어요. 인천 아부다비 10시간 30분 걸려요. 아부다비까지 10시간 30분 날아서 환승. 아부다비에서 로마까지 6시간 20분 또 날아요. 말이 10시간 30분이지. 비행시간 6시간만 돼도 지루한데 장거리 비행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서 잠이 왔으면 좋겠어요. 현재 아부다비 시각은 6시 27분. 아부다비 도착 예상 시간은 4시 40분 새벽. 앞으로 10시간 12분을 더 날아야 합니다. 괜히 이것저것 눌러봐요. 에티하드는 퍼스트 좌석이 좋다던데. 기내식 첫 번째.
으깬 감자가 있는 일반 기내식을 선택했어요. 옆 좌석에 아무도 없으니까 테이블을 넓게 사용했어요. 애플 주스, 커피도 받았어요. 이 시간에 야식이라니. 평소에는 안 먹는 시간이지만 비행기 타면 왠지 모르게 허기져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공항에서부터 배고프더라고요. 영화 한편 보면서 냠냠. 기내식 종류는 일반식 외에 종교 기내식으로 힌두교 기내식, 유대교 기내식이 있고요. 당뇨, 글루텐프리, 체내 등의 특별 기내식이 있어요. 이런 특별 기내식은 티켓 예약할 때나 항공편 출발 최소 24시간 전에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식사하고 화장실 다녀오고 다녀오면 다시 안전벨트를 매고 좌석에 앉아야죠. 아직 많이 남은 비행시간. 영화 한 편 보고 그 다음에 콘서트도 보려고 해요. 제일 맛있었어요. 디저트가 티라미수는 맛이 없었어요. 고기도 썰어먹고 배가 불러야 잠이 오니까 일단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예전에 대한항공 타고 장거리 가는데 기내식 서비스 받는 중에 스튜어트 분께서 와인을 서비스 하시다가 저한테 쏟은 적이 있거든요. 제 허벅지에 쏟아서 축축해서 화가 났는데 그때 기내식이 막 시작했을 때라 바쁘고 긴장해 보여서 괜찮다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기내에서 와인이 제 옆으로 다가오면 몸을 피하게 돼요. 축축한 바지 입고 비행했던 기억이 가끔 떠올랐어요. 난기류에 흔들리면 잠시 서비스 중단되기도 하죠. 디저트 먹고 이제 커피 마셔요. 원래 블랙으로 마시는데 앙증맞은 밀크를 같이 줘서 커피에 물을 넣어 마셨어요.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또 액체를 저한테 쏟은 일이 있었어요. 엄마랑 아시아나 타고 서울로 오는데 지금처럼 커피 마시고 화이트 와인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 요정했죠. 스튜어디스 분이 와인을 제 손에 건네는 순간 와인을 제 바지에 쏟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음료를 한 번에 요청합니다. 망고 주스 주세요.
친구가 밀크 필요하냐고 매번 친절하게 물어봐요. 우유 한입 먹고 싶어서 우유만 넣어 마시세요. 기내에서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따뜻한 거한잔 마시면 너무 좋아요. 영화 한편 끝내고 이제 공연 실황을 보려고요. 이거 라이브 TV 볼수 있는 건가? 진짜 나왔다. 비행기에서 라이브 처음 봐요. 안대가 들어있으면 좋겠는데. 미니칫솔. 안대다. 미니칫솔, 귀마개, 안대, 손소독제리 들어있네요. 슬리핑. 자고 일어났더니 또 밥을 준대요. 먹고 가만히 앉아있어서 소화가 다안 되었는데 그래도 테이블 펼치고 준비합니다. 네 번째.
수 있는지 에너지 공급을 해야 사람 많은 데에서 기빨리지 않고 여행 가방도 번쩍 들수 있으니까요. 긴장돼. 무사히 환승할 수 있겠지?